내년부터 실업급여 인상된대요. 좋은 소식 같긴 한데 이 실업급여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받는 건지 아무도 안 알려줘서 답답했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성무사입니다. 하나,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내가 지금 취보에서 직장에 다닌다. 그럼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직종이다. 그럼 못 받아요. 둘, 퇴사 이유가 중요합니다. 혹시 그냥 일하기 너무 싫어서 자유로 간다면 못 받아요. 재계약에 대한 회사의 언급이 없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등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셋, 주 5일 근무 회사를 8개월 넘게 다녔어야만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끝. 가까운 고용노동센터에 가서 상담만 받으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고 최대 1년 동안 받던 월급의 50% 정도가 급여로 나온답니다. 퇴사 후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이 내 월급 포함하는 거 하루 이틀 아닌데 어려울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자고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죠. 전담팀에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새로 생긴 소규모 사이트들까지 합하면 지금 약 200여 개의 불법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생긴 피해액만 해도 9월 한 달 동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웹툰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 작가들의 수익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자식같이 여기는 작품에 음란 광고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창작 욕구가 아예 없어지는 작가들도 많대요. 사실 식상하지만 제일 확실한 건 만화 보는데 돈 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는 겁니다. 불법 만화 스캔 본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을 때 이용자들이 되레? 돌려내라! 우린 이제 어디서 만화 보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좋아하는 만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적은 거랑 남의 콘텐츠 무료로 즐기는 거 이거 완전 다른 얘기죠. 돈 안 받고 이래라! 그러면 다들 싫어할 거면서 우리 200원의 행복 누리자고요. 요즘 번역기 진짜 좋아졌죠. 정확한 번역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어떤 내용인지 알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가 됐죠. 우리가 많이 쓰는 AI 서비스인 구글 번역기도 의사랑 대통령은 남자, 간호사는 여자 이렇게 성편향적인 번역을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컴퓨터는 번역 데이터 수백만 건을 학습하고 학습한 걸 바탕으로 스스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웁니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배우는 거다 보니까 말 속에 숨어있는 편견이나 시대에 맞지 않은 관습까지 학습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계가 인간의 편견을 배우는 거죠. 최근 구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별이 적용된 번역을 도입했습니다. 성중립적 단어나 구문을 남성형 또는 여성형으로 번역한 결과를 모두 제공하는 거예요. 아직은 일부 언어에만 적용되지만 추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편견, 인간이 수정해야겠죠?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